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은 점점 소중해집니다. 남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소중한 시간에 만나면 불편하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낭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동양 철학고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나봤자 시간만 아까운 사람들, 절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사람을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이유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그 말을 결코 금방 믿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지금 그대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그 상대자는 배의 저편 언덕 위에서 있다. 그 언덕 위에 오를 때까지 결코 그 언덕 위에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된다. 그것이 그대의 눈과 마음의 역할이다. 잘난 체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음침하게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아직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지 말라. 화를 잘 내며 스스로 체하는 사람을 만나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잡을 수 있으며 귀에 들리지 않아도 들린다. 마음은 무영이 유영이며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드러나 있다. 멸리장침이란 말이 있다. 손 속에 바늘을 감추어 꽂는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부드러운 듯해도 속으로는 아주 흉악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또 소중유도란 말도 있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말이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좋은 말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음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이야 얼마나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졌으며 또 얼마나 무한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실감할 수가 있다. 그대 마음과 그대 입을 아름답게 장식하라. 마음이야말로 그대의 삶의 정원이다. 아름다운 꽃나무 심기에도 바쁠 것이다. 잘난 체 하는 사람과 음침하게 말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대의 정원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닫아 버려라. 비린내 나는 사람을 멀리하라. 선비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몸가짐이 엄정하고 명백해야 하며 마음은 항상 온화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또한 너무 과격하여 소인 배의 독침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시기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 것이며 제 힘만을 너무 믿고 객기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신의 장점만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 것이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목은 돌로 닦고 금은 소금으로 씻으라는 옛말이 있다. 사물의 장단점을 잘 알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이 말로 그 사람만이 지닌 독특한 향기다. 그것을 따로 떼어 바라본다면 하늘에서 해와 달을 각각 따로 떼어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도 결정이고 제 힘만을 믿고 객기를 부리는 것도 결점이다. 또의 단점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을 시기하는 것도 엄청난 단점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없는가? 결점이 없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라. 또한 결점이 보이지 않는 이성이라는 절대 사랑하지 말라.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점투성이 인간으로 변도 모른다. 비밀을 들려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며 남의 지나간 과오를 마음에 두지 말라. 이세 가지를 명심하면 스스로의 덕을 기를 수 있으며 또한 해를 멀리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비밀이 있다. 사랑의 비밀부터 우애의 비밀, 슬픔과 기쁨의 비밀까지 다채롭기 하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그대에게 한 말을 누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대는 말하기에 앞서 다음 세 가지의 질문을 통과하라.
그 질문이야말로 참으로 좁은 문이다. 첫째, 그것이 사실이냐에 대하여, 둘째,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하여 그대 마음에 진실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이 친절한 일이냐는 것이다. 그대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밀을 누설해도 좋다. 남의 비밀을 감춰주는 것은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않는 것과 또 남의 지나간 과오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함께 그대가 지닐 수 있는 큰 덕목 중에 하나다. 그대 큰 덕목을 더욱 살찌게 하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늘은 한 사람을 현명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가르치게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장점만을 휘둘러 남의 단점만을 드러내려 한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가난을 건지려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가진 것만 믿고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려 된다. 참으로 천벌을 받을 일이다. 가난은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시련의 길인지도 모른다. 가난은 힘없는 자로 하여금 힘있게 하기 위한 고난의 길인지도 모른다. 다시 가난은 쓸모있는 자로 하여금보다 위대한 길을 걷게 하려는 시금석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자가 위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3일간 밥을 끓이지 못하고 10년 동안 옷을 해 입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늠름하게 앉아 상성의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는 천지에 가득하여 금속성과 같았다고 한다. 세네카의 말처럼 가난은 너무 적게 가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피카소는 몸이 가난했던 시절에도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고양이도 저희들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언젠가는 고양이가 어디서인지 길게 이어진 소시지를 끌고 왔는데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피카소도 함께 그것을 나눠 먹었다는 것이다. 가난하면 훔치고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속담도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들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가난이 결코 미덕일 수는 없지만 악덕일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런 말이 보인다. 가난하다 하여 불명예로 여길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가난의 원인이다. 가난이 게으름이나 제멋대로의 고집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보라. 그때야말로 진실로 그것을 수치로 여겨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은 사람을 분쾌한다. 가난은 모든 예능과 장사의 어머니란 말도 있지 않은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그 무리에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라. 거기 그대의 길이 있다.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을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아 머지않아 스스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문틈으로 부는 바람이 살결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 그 해로움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카토가 말했다. 나는 남의 혀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나를 깨끗이 함으로써 그들의 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말이란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 그 말을 듣는 귀는 수천 수만이 될 수 있다. 인도의 격언 중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혓바닥 위에 두고 현명한 자는 자기의 혀를 마음속에 둔다라고 했다. 그토록 가벼운 혓바닥 위에 마음을 둔다면 이미 스스로를 내버린 것과 다름없다. 그대의 혀를 그대의 마음속에 두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마라.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그대 심장에 와서 꽂히게 될지 누가 아는가. 마음이 어두운 사람을 멀리하라.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인정해 가혹하지 말며 사물의 능력을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세우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길이다. 톨스토이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는 신을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거나 하소연해 안 된다고 했다.
침묵을 지키면서 참아내지 않으면 고뇌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그 사람마저 괴롭힌다는 것이다.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고뇌하는 한 영혼의 현상이다. 외계의 사물로 인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일수록 또 어떤 일에서나 또 어떠한 경우에도 극히 인정에 가혹하다. 그뿐이 아니다. 사물이 지닌 모든 능력을 한꺼번에 소진해 버리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를 빗대어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다. 무엇이든 미워하고 타인을 학대하며 혐오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의 불만과 깊은 자기 혐오를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불만으로 가득 찬 모자와 자기 염라는 두껍고 어두운 외투를 벗어던져라. 알몸인 채로 자신을 드러내라. 밝고 환한 빛은 바로 그대 것이다. 남을 원망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닥치는 일마다 모두 이로운 약이 되지만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스스로를 해치는 창칼이 된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고 또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처럼 멀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림을 받지 않거든 나의 교도에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사람을 존경하여 보답이 없거든 나의 존경에 모자람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하여 어이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다면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 맹자의 말이다. 반성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 살피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부족함과 잘못된 모자람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지혜야말로 살아있는 자의 넉넉함이 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영도자 있던 클레망소는 독일을 향한 증오가 극에 달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독일을 증오하고 혐오하며 외쳤다. 독일을 향해서 세운 채로 묻어달라. 증오는 사람을 맹목적이 만든다. 그 증오가 설령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증오의 극치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 앞서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원망만 응어리를 자기의 가슴에 심는 것과 다름없다. 그 응어리는 가슴 속에서 차츰차츰 그 부피를 더하여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서서히 소멸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원망이 말로 인간 정신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고 데카르트는 말했다. 그대가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대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논리다. 그것은 그 미운 감정으로 하여 모든 음식의 맛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한시박비 벗어나라. 그것이 선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향한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다. 부러워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도덕을 닦아 나갈 때는 마음을 목석같이 하라. 한번 부러움을 일으키면 곧장 욕심으로 치닫게 된다. 세상을 염려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면 물결이나 구름처럼 맑은 취미를 가져라. 만일 한번 집착하면 금방 위기에 떨어지게 된다. 단테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놓는 세 가지 불꽃을 자부심과 질투심과 탐욕이라고 했다. 부러운 마음을 갖지 말라. 부러움은 어느새 그 부피를 눈덩이처럼 부풀려 욕심을 만들어낸다. 그 욕심은 다시 새로운 욕심을 낳고 커다란 탐욕의 터널을 파놓기 마련이다. 비조지세어의식이란 말이 있다. 하늘 높이 나는 새가 먹이 때문에 사람 손에 잡힌다는 말이다. 또 선이란 말은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에게 치는 그물이 마침내 큰 재난을 만난다는 말이다. 잔잔히 내려 쌓이는 햇볕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구름이나 물결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갈 일이다. 지붕을 성기게 이으면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은 곧 이것을 뚫는다. 법구경의 한 구절이다. 쓸모없는 용기를 부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명리를 탐하는 생각이 뿌리 뽑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천승의 부를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사실은 세속의 욕망에 머물러 있다. 쓸모없는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덕을 사방에 널리 베풀고 이익을 오랫동안 칠지라도 쓸모없는 재주에 그치고 만다. 상대편이 명예욕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재물의 이익을 이야기하면 속물이라 깔 보이고 경원당한다. 상대편이 재물의 이익을 바라고 있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면 몰상식하고 세상 일에 어둡다 하여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상대편이 내심으로는 이익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명예를 바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며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해도 내심으로는 은밀히 원한다. 또한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심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경한 그러한 기미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비자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천승이란 원래 전쟁터로 내보내는 전차의 술을 의미했지만 왕후의 부를 이르는 말로 질되었다. 비록 천승의 부를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명예와 이익에 연연해 있는 사람이라면 쓸모없다는 이야기다. 그대 안에 세속의 욕망과 쓸모없는 용기를 제거하라. 또 소중의 도란 말도 있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말이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좋은 말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음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졌으며 또 얼마나 무한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실감할 수가 있다. 그대 마음과 그대 입을 아름답게 장식하라. 마음이야말로 그대 삶의 정원이다. 아름다운 꽃나무만 심기에도 바쁠 것이다. 잘난 체 하는 사람과 음침하게 말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대의 정원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닫아버려라. 비린내 나는 사람을 멀리하라. 선비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몸가짐이 엄정하고 명백해야 하며 마음은 항상 온화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또한 너무 과격하여 소인배의 독침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은 억지로 복종시키는 힘이라고 풀이한다. 또 법률적으로는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설령 말로 닿을 수 없는 악덕이지라도 힘을 가진 자는 능히 해낼 수가 있다. 권력이라는 단어를 쫓아다니는 이미지는 수없이 많다. 단나, 피리, 유착, 탐욕, 전행, 약탈, 독재, 뇌물 등등 악덕으로 손꼽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뒤를 줄지어 따른다. 그 모든 것들이 곧 비린내 나는 무리가 될 것이며 그 지독한 냄새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어로에 이런 말을 적었다. 욕망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손에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한다. 혐오란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빠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욕망에 넘어가는 자는 불행하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것에 빠지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다. 힘 있는 자리에 앉는 사람일수록 그 몸가짐이 엄정하고 명백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럴수록 비린내 나는 무리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힘이 없는 많은 약자를 지키는 첩경이 때문이다. 아울러 그처럼 힘 있는 자는 자칫 소인배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벌이나 정갈 같은 작은 벌레의 톡침이 오히려 무서울 수 있다. 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엄청난 힘을 너무 과격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 혐오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덕은 모든 힘을 정복한다. 비린내 나는 물이 대신 덕과 함께하라. 덕은 영원하며 오직 덕을 얻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내 뜻을 굽혀 남의 환심을 살 필요 없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곱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선행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이익 때문에 자신의 본래 의지를 굽히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정한다. 얼마나 값싼 흥정이 사구려 거래인가.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담보로 사소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낚시에 매달린 미끼만 보는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다. 비린내 나는 물이 대신 덕과 함께하라. 덕은 영원하며 오직 덕으로 얻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내 뜻을 굽혀 남의 환심을 살 필요 없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곱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선행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이익 때문에 자신의 본래 의지를 굽히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얼마나 값싼 흥정이 싸구려 거래인가.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담보로 사소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낚시에 매달린 미끼만 보는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당대의 전계와 루터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카펠의 싸움에서 군목으로 종군했다. 붙들린 몸이 되어 사지를 찢기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정신만은 결코 죽일 수 없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들지 말고 차라리 그대의 뜻을 지키기 위해 전력 투구하라. 그러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지 모른다. 친구의 잘못을 보면 마땅히 충고하나 부모 형제의 변을 당하게 되면 가급적 침착하고 가격하지 말라. 친구의 잘못을 보면 마땅히 충고할 것을 주저하지 말라. 친구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은 언제적이 되어 오히려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한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은 친구가 요구해서 맡아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스스로가 구하여 맡을 역할이다.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은 대개 친구가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친구라고 데모크리토스 얘기한 바 있다. 그것은 친구가 요구하는 역할이 아닌 나 스스로가 찾아낸 역할이었을 때 참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친구의 속마음을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친구의 잘못을 충고하는 일도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냐. 그러나 친한 친구에게 일수록 당당하라. 그가 잘못하는 바가 있으면 시간을 주지 말고 구하라. 그것이 친구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음이란 말이 있다. 음은 다는 음이지만 참으로 친한 벗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은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검은 고해명인 배가와 그 음악을 옳게 이해하는 친구 종자기 사이에서 생긴 말이다. 배가가 검은 포를 타며 높은 산울림을 표현하려 들자 듣고 있던 종자기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아, 굉장하구나. 산이 높고 험하기 태산과 같구나. 다시 배가가 흐르는 물을 검은 고에 실으려 하자 종자기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참으로 좋구나. 그 양양 아기가 양자강과 하와도 같구나. 이처럼 배가가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종이는 어김없이 알아맞추고 한다가에게 종기는 자신의 음악을 로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였던 것이다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어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참다운 벗을 지음이 일컫는다. 부실한 친구는 정면으로 쳐들어오는 적보다 나쁘다는 영국의 거는 귀에 담아둘 만한 경고다. 친구의 잘못을 충고할 줄 모르고 친구의 불행을 아파할 줄 모르며 친구의 행복을 사랑할 줄 모르는 친구는 부실한 친구다. 그는 친구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인 것이다. 권력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은 복종시키는 힘이라고 풀이한다. 또 법률적으로는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설령 말로 닿을 수 없는 악덕이지라도 힘을 가진 자는 능히 해낼 수가 있다. 권력이라는 단어를 쫓아다니는 이미지는 수없이 많다. 탄압, 비리, 유착, 탐욕, 전행, 약탈, 독재, 뇌물 등등 악덕으로 손꼽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뒤를 줄지어 따른다. 그 모든 것들이 곧 비린내 나는 무리가 될 것이며 그 지독한 냄새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어록에 이런 말을 적었다. 욕망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손에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한다. 혐난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빠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욕망에 넘어가는 자는 불행하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것에 빠지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다. 힘 있는 자리에 앉는 사람일수록 그 몸가짐이 엄정하고 명백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럴수록 비린내 나는 무리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힘이 없는 많은 약자를 지키는 첩경이 때문이다. 아울러 그처럼 힘 있는 자는 자칫 쏘인 배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벌이나 정갈 같은 작은 벌레의 톡침이 오히려 무서울 수 있다. 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엄청난 힘을 너무 과격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 혐오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덕은 모든 힘을 정복한다. 비린내 나는 물이 대신 덕과 함께하라. 덕은 영원하며 오직 덕을 얻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내 뜻을 굽혀 남의 환심을 살 필요 없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곱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선행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이익 때문에 자신의 본래 의지를 굽히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정안한다. 얼마나 값싼 흥정이 사구려 거래인가.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담보로 사소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낚시에 매달린 미끼만 보는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당대의 전개와 루터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카페레 싸움에서 군목으로 종군했다. 붙들린 몸이 되어 사지를 찢기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정신만은 결코 죽일 수 없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들지 말고 차라리 그대의 뜻을 지키기 위해 전력 투구하라. 그러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지 모른다. 친구의 잘못을 보면 마땅히 충고하나 부모 형제의 변을 당하게 되면 가급적 침착하고 과격하지 말라. 친구의 잘못을 보면 마땅히 충고할 것을 주저하지 말라. 친구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은 언제적이 되어 오히려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한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은 친구가 요구해서 맡아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스스로가 구하여 맡을 역할이다.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은 대개 친구가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친구라고 데모크리토스 얘기한 바 있다. 그것은 친구가 요구하는 역할이 아닌 나 스스로가 찾아낸 역할이었을 때 참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